음악이 좋아서 여기까지 모이게 된 우리들. 끝까지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을 위해 몇 개월간 준비한 2022 첫 대형 프로젝트. 그것은 바로 뿌모 사탕 무료 나눔입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이하여 신선한 사탕을 나눔하기 위해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감독님 백스테이지 안내 한 번만. 백스테이지로 쫓겨났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는 사탕 판매가 아니라 더마콘 공연하러 왔습니다. 더마콘의 첫 주자 이준성님, 긴장하셨는지 두리번거리십니다. 들어가도 돼? 아, 예. 오늘 제가 할 일은 연주자분들 콜타임에 맞춰 스탠바이 시켜드리는 겁니다. 시간표 숙지는 생명이죠. 안녕하세요. 마지막 무대 파이널 콘서트 진행을 맡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3-4라운드 때 심사하면서 무려 김정원 교수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24년 묵은 서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 교수님께서 본인의 대기실 문패를 찍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프린트한 건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인터미션 시간입니다. 뿌모 제작진들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대죠. 2부까지 5분 남았습니다. 정민 PD님은 아직도 백스테이지 구조를 모르십니다. 준성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준성님 화장실 가신 거 동네방네 소문나는 중입니다. 이제 저는 7분 뒤에 교수님을 모시고 오면 됩니다. 교수님이 알아서 나와주셨습니다. 철저한 제이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순조롭게 시작된 2부. 준영님, 드디어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딘가 급히 향하시는데. 비빔국수 먹을 수 있다는 걸 확인 후 안심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연주 끝난 준영님을 축하할 준비를 하는 성진님. 현재 교수님 방에서 연습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설마. 그렇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깜짝 공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김정원 교수님 모셔오는 걸 깜빡했습니다. 화려한 교수님들 모습에 손이 떨리네요. 무슨 얘기 중이신가 했더니 레드벨벳 얘기 중이십니다. 교수님들도 MBTI에 진심이십니다.
논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대 입장 직전인데도 다들 여유로우십니다. 참고로 교수님들 1시간 만에 맞추신 연주입니다. 눈이 진짜 맑으세요. 교수님들 연주는 풀버전으로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심사위원이셨지만 지금은 인생의 선배로서 박수를 쳐드리고 있습니다. 아, 왜 제가 상이 차지하고.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뭐 찍으셨어요? 왜? 저 백스테이지. 아무렇지 않게 정민 PD님 매기신의 시간이에요.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공연 끝나고 공허함을 사진으로나마 달래봅니다. 연주자분들도 스태프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수고해주신 연주자분들,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해주신 스태프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